3번 영단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이 단어의 ANIMA,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마, 이것은 생명,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마가 생명, 마음이니까 애니메이션, T-I-O-N은 명사가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 원기, 활기,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림, 즉 만화 영화가 됩니다. Animate, 생명이 넘치게 하다,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형용사로도 쓰이곤 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Animosity, 생명, 마음이 막혀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Animosity, 이 단어입니다. 생명, 마음이 막혀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닫혀있는 것, 즉 증오가 됩니다. Magnanimous, 이 단어는 MAGN, 이것은 커다란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ANIMOUS, 마음의, 이러한 뜻이죠. 커다란 마음의, 즉 관대한, 이런 의미입니다. Anonymous, UNI, 유니,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뜻이죠. Amorous, 마음의, 즉 하나의 마음으로, 그래서 만장일치의, 이러한 뜻이 됩니다. Animate, animate. 동사입니다. 생기를 불어넣다, 활기를 불어넣다. Animated, 활기찬. Animate nature, animate, 형용사로서 살아있는 생물인,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animate nature, 동식물계의 뜻이 됩니다. Animosity, animosity. 반감, 적대감. Animosity to, 전치사 to가 붙게 되면 누구누구에 대한 반감, 적의, 이런 뜻이 됩니다. Deep animosity, 이것은 깊은 반감, 깊은 적대감, 깊은 증오심. Magnanimous, magnanimous. 관대한, 마음이 넓은. Magnanimity, 명사형이죠? 관대함, 아량. Magnanimous toward, toward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방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관대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